예쁘네 옆에 더 예쁘네. 솔님은요? 더더더 예쁘네. 아 네. 오늘 치마 N 때문에 입으신 거예요? N 하면 뭐다? 블루다. 네. N 하면 뭐다? 블루다. 아. N 하면 뭐다? 블루다. 아 네, 그만하세요. You said just keep holding on if you're about to break. Oh, I always be your captain. 여기 약간 클럽 같은데? 아 클럽 아니고요. 한 번도 클럽 안 가. 한 몇 번 가봤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현대 투싼 N9을 최초로 리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뱀파이어. 아, 뱀파이어. 딱이죠. 모르겠는데? 약간 검붉은 레드. 전면부를 보시면 얼핏 보면 그냥 일반 투싼이랑 똑같은데 달라진 부분이 많아요. 그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이게 삼각형 형태였거든요. 네네. 근데 사각형으로 바뀌면서 심지어 데일라이트도 사각형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제 지인분이 이번에 투싼을 사셨거든요. 네네. 아우,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아, 아쉬워.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처럼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여기는 불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조금 더 놀랐던 게 네.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든 이런 디테일. 아, 원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주변에 이 기역자의 하이그로시가 추가가 됐죠. 맞아요. N9 하면 뭐다? 바로 블랙 하이그로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커튼 구멍도 뚫려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이 여기가 좀 더 볼록해진 느낌이에요. 팬더가? 네네. 네. 아~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 훨씬 더 차가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피디님 여기도 바뀐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여기도 약간 무광 크롬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약간 현대분들이 요즘에 약간 브론즈, 네? 무광 이런 거에 조금 빠지셨나 봐요. 아, 맞아요. 사실 투싼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클래딩이었어요. 클래딩? 플라스틱! 맞아요. 우와. 이제 드디어 바디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클래딩 같은 경우는 차대로 하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N9 사셔야겠어. N9을 하시면요 이렇게 전체가 다 바디 컬러로 바뀝니다. N9 빠질 수 없죠. 네. 그리고 휠도요 엄청 예뻐졌어요. 휠이 거의 거미줄인데? 이게 19인치 휠인데 어. 실제로 보면 한 20인치 이상은 돼 보이는 느낌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N9 하면 뭐다? 블랙 하이그로시. 네 맞습니다. 바로 투톤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N9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건 여기서 원래 크롬 몰딩이 네. 이렇게 쭉 되어 있었잖아요. 기존 투싼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젊어지고 고성능의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 플라스틱이라는 점. 아. 아쉬워. 네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근데 클래딩이 다 바디 컬러로 되니까 확실히 좀 두툼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들어가도 어때요 여러분? 어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네네. 옛날 풀체인지 전 투싼은 제 덩치를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거는 확실히 휠베이스가 기니까 감당되네요. 그쵸? 네 그럼 바로 리어로 보시면 아 박수 한번 쳐. 아 리어 램프는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예쁘죠? 확실히 이 리어 램프도 N9이랑 더 잘 어울리네. 원래 리어 램프가 블랙 베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N9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옐로우 사파이어 같은 아. 옐로우 다이아몬드. 아, 네. 그리고 하단 범퍼도 바뀌었는데요. 여기가 확실히 좀 더 넓어진 게 느껴지시죠? 네네. 그리고 반사판이 이번에 패리된 산타페처럼 바뀌었어요. 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일자 리어램프가 두 개가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머플러는 아쉽게도 오른쪽에만 이렇게 두 발이 있네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소나타 N9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투싼 N을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N은 다시 이렇게. 네. 그리고 디퓨저가 상당히 과격해요. 핀이 무려 4개나 달려있고요. 아, 성능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예쁩니다. 오늘 치마 N 때문에 입으신 거예요? N 하면 뭐다? 블루다. 네. N 하면 뭐다? 블루다. 아. N 하면 뭐다? 블루다. 아, 네. 그만하세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네. 설마. 아, 여기. 여기 있네. 네네. 아. 너무 하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맞아요. 너무 밑에 있다. 근데 트렁크 용량은 사실 기존 투싼이랑 동일합니다. 그냥 동일한데 왜 이렇게 큰 거야? 그니까 진짜 커요. 아 근데 현대분들은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왜요? 공간력을 어떻게 이렇게 빼요? 어 또 밑에 열리는 것 같은데? 아 열리죠. 아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
여기까지 있는데? 네네.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는. 하지만 트렁크에서도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얘를 땡기고, 어머! 잘 되네. 완전히 풀플랫이 거의 되네요. 아, 진짜 거의 되네요. 네, 그리고. 누울 수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솔직히 차박 가능. 이건 진짜 차박 가능. 아이오닉 5보다 더 풀플랫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차박은 아이오닉 5? 네. 아반떼랑 다르게 전동 테일게이트. 네, 맞습니다. 그럼 실내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고! PPD? 일단 바뀐 점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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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킷 시트 바뀌었어요. 아, 근데 알칸타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있고, 이 N9의 특징은 블루가 아니라 바로 레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완전히 버킷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수석도 전동 시트 되고요. 네. 그리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통풍 됩니다. 아, 되겠죠. 끝났어, 끝났어. 그리고 LCD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얼마 어디요? 전에 어디? 스타리아? 근데 공유를 하는구나. 아, 아니. 아니, 들켰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바뀐 건 스티어링 휠이네요.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N. N 로고가 박혀 있는데 D컷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 나비형. 이 스티치 때문에 강력한 성능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N9이기 때문에 네. 매운맛 버튼은 없네요. 아, 그죠? 없죠. 그리고 저는 사실 출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네.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아, 근데 여기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도 좀 다르네요. 아반떼 N에서 체줄이네요. 그러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N의 상징으로 이제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현대하면 여기 충전 패드가 오픈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컵홀더 두 개. 진짜 통풍이 되긴 하네. 나 맞췄어. 네네. 여기 버튼 형식 기어노브 뒤에 바로 M 버튼 있죠. M 버튼은 아니고요. N 로고요. 아, 죄송합니다. N 네. N 로고요. 네. 센터 콘솔 박스 보시면 여기는 꽤 커요. SUV답게. 네. 네, 근데 아쉽게도 고속 단자 같은 건 없네요. 개방감 좋다고 느끼셨죠? 바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인데 네. 아쉽게도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요. 아.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개방감은 크다. 맞아요. 그럼 뒤로 바로 가볼게요. 고고! PPD? 솔님 일어나세요. 또 누웠어. 피디님 제가 사실 누우면 3초 만에 기절이거든요. 좋겠다. 부럽다. 아니,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이 공간력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레그룸도 주먹 한 몇 개 정도 들어가요? 한 세 개 반. 아, 헤드룸은요? 헤드룸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요? 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이,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가지. 아, 근데 어쨌든 이거는 리클라이닝이 수동으로 돼요. 지금 가장 뒤로 민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가 직각이거든요. 네네. 이러면 허리 진짜 뿌개져요. 네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3단계로 돼요. 네, 그리고 암레스트까지 적용이 돼 있어요. 네네. 두 개. 네. 그리고 공조기도 있고요. 여기에는 충전 단자도 있네요. N9이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뒷자리는 다른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 N9이 패밀리카로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절대 아니에요. 저 믿어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차에는 열선 시트가 2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이거는 소나타 N9인데 좀 달라요. 이게 한정판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GI조 에디션이라고 해요. 아... GI조 하면 이병헌. 아, 맞아요, 맞아요. 한류를 할리우드로 보낸 GI조. 네, 맞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보시면요, 여기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다 블랙이어서 네. 전체가 다 블랙이에요. 이 그릴이 블랙이다 보니까 약간 과격해가지고 좀 소나타를 싫어하셨던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오렌지 컬러 포인트. 맞아요. 이 휠도 바뀌었네요. 네네. 휠도 블랙 무광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고성능의 느낌이 납니다. 소나타 N9 같은 경우는 고급져요. 맞아요. 확실히 이번에 GI조 에디션은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소나타 라인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소나타 판매량이 좀 저조한데 이 차 때문에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소나타 화이팅! 지금까지 투싼 N9을 최초로 리뷰해봤습니다. 세계 최초? 아,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투싼 그냥 일반 모델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이 투싼 N9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싼도 예뻤지만 N9은 더 예뻐요. 진짜 디자인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쁘네 옆에 더 예쁘네. 솔림은요? 더더더 예쁘네. 아, 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